그리고 이제 사실은 포항하고 울산하고 그 버스 나가는 동선이 같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그 안전 요원들이 네. 포항 선수들한테 좀 빨리 나가라. 네, 빨리 나가고 한참 시간을 두고 울산 선수를 내보냈어요. 왜냐면은 아. 그 밖에서 충돌이 일어날까 봐. 네. 그래가지고 뭐 포항 선수들이 빨리 나갔는데 네. 이제 김광석 선수하고 좀 얘기를 했어요. 왜냐면 네. 김광석 선수가 2013년에 그 경기에서 뛰었던 선수 중에 그렇죠. 유일하게 이번 경기를 뛴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러더라고요. 너무 미안하다. 그래서 아, 두 번이나 내가 그랬는데 내가 빨리 은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. 아. 그러니까 이 울산과 포항은 이긴 사람들이 선수건 뭐 팬들이건 상대 팀한테 비서를 많이 꽂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뭐냐면 슈퍼 매치 같은 경우는 네, 네. 그냥 약간 머리채 잡고 싸우는 느낌이라면. 네. 동해안 더비는 네. 그냥 가만히 있다가 중요할 때 그냥 네. 칼을 꽂아. 네. 그러니까 이게 동해안 더비가 그래서 너무 좋은 네. 거예요. 그래서 네. 그런 얘기하면서 내가 빨리 은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네. 미안하다. 그리고 아예 뭐 그래도 울산이 굉장히 뭐 좋은 팀이다라고 네. 이야기하면서 근데 올 시즌 한 시즌 돌아보면 어때요? 포항의 한 시즌 어땠어요? 그랬더니 좋게 얘기해야 돼, 안 좋게 얘기해야 돼요. 막 얘기하더라고요. 네. 아,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 했더니 딱 그러더라고. 김광석이 있고 없고의 차이? 김광석이 있고 없고의 차이? 감사합니다. 여기 딱 가더라고. 멋있었다. 최고인 것 같아요.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고, 그리고 왜냐면 그때 상황이, 네. 이제 뭐 경호원들이 빨리빨리, 그러니까 포항 선수들 좀 조용히 나가라. 네. 이런 분위기였어. 네. 네. 그러니까 김광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딱, 아, 감사합니다. 딱 가더라고. 아~ 와, 저 쇼미더머니 보는 것 같다. 아~ 야~ 머리가 더 찰랑찰랑해서 말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네.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존멋이다, 진짜. 멋있었습니다. 네. 네. 인정. 이날 활약도 좋았죠? 활약도 좋았죠. 아~ 네. 83년생으로 알고 있는데, 나이가. 와. 그쵸. 네. 저보다 한 살 어리죠. 와. 네. 그리고, 이제 양팀 감독 기자회견 할 때는 뭐 아까 뭐 잠깐 얘기도 했지만 김기동 감독은 정말 몰랐습니다. 울산이 주도를 우승을 못했다는 거를 마지막까지 몰랐어요. 그리고 관심도 솔직히 왜냐면 본인들이 이긴 거가 중요했지 네. 그래서 누가 우승했어는 별로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. 김동훈 감독한테 아직 연락을 못 하고 있대요. 아 네. 그러면 하죠. 네. 나중에 그냥 만나서 밥 한번 먹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어... 지금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네. 아까 그러더라고요. 네. 그리고 경기 끝나고 김동훈 감독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왔는데 일단은 뭐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. 아, 뭐 다들 뭐 기자분들 전주로 가셨어야 뭐 되는 건데 뭐 아이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말 끝을 흐리면서 네. 이야기를 했고 기자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. 올 시즌 한 시즌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아쉬운 경기를 꼽자면 어느 경기냐. 네. 근데 김동훈 감독이 거기에 약간 기분 나쁜 듯한 말투로 정색을 좀 했습니다. 아. 아, 뭐 오늘 경기를 말씀하시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뭐 저는 뭐 굳이 꼽고 싶지 않다. 근데 그 표정이 와, 엄청 안 좋았어요. 아. 네. 네. 그래서 아 기자회견을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구나. 예. 아. 네, 그런 아. 느낌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생각을 해봐. 그치 우승을 다 거의 왔다가 그치. 날아가는 분위기인데 예. 네.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. 아. 네.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저기였어요. 여성의 아, 여성의 거치였습니다. 아, 예. 여성의 선수가 원소속 팀이 경남. 그쵸. 인천으로 임대. 그쵸. 근데 더 웃긴 거는 올 시즌 전반기를 경남에서 12경기 때였어요. 아. 11경기 때였어요. 11경기, 아, 12경기. 예. 그리고 여름 이적 시장에 인천으로 임대해서 또 11경기, 12경기 때였어요. 예. 여성에는 어떤 기분일까? 아, 진짜 애매하다. 여성에는 과연 이 경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? 아. 너무 궁금해서. 네. 제가 수소문을 해봤거든요. 여성의 선수는 경기장에 안 왔습니다. 아~ 그냥 인천에서 혼자 텔레비전으로 보겠다. 아~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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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이해가 가네요, 그래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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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수밖에 없죠. 그쵸. 네. 네. 거기서 무슨 표정을 짓고 있어야 돼, 그러면. 만약에 가게 되면. 아, 정말 진짜 난감했을 것 같아요. 진짜 애매한 표정, 애매한 상황인 거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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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성의 선수에 대해서 뭐 구단 직원한테도 물어보고, 경기 끝나고 이재성 선수 만났거든요. 네네네. 근데 이재성 선수도 저는 좀 고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재성 선수가 여성의 선수를 성의 형이라고 했던 거 보면은 그 날씨가 그렇게 있나? 어쨌든 아. 그래서 여성의 선수
그가 이제 원소속 팀 상대로 해서 경기를 못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성형 이제 경남 가서 플레이오프 준비해야죠. 그동안 고생하셨어요. 형 플레이오프 준비하세요. 예, 네, 그런 잔인한 이야기로. 어, 이제 가는 건가요? 그럼? 아니 못 가요. 아, 예, 네, 예. 네. 못 가죠. 아, 12월까지. 아, 등록이 안 되잖아요. 아. 네. 아.